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잘 들려가지고, 야, 이게 참 IT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되는데, 예. 교수님, 그 오키나와가 그렇게 넓은 모양이죠? 일주일 동안이나 계신 거 봐서는. 네, 일주일 넘게 있는데, 네. 아직도 못 가본 곳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섬들도 많고, 곳곳에 전쟁 흔적들이 있어서, 한두 번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오키나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교수님하고 오키나와에 가면은 아주 많은 걸 얻어올 것 같은데, 뭐,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글쎄요, 우리 이번에 함께 온 분들이 예. 워낙 준비를 많이 하고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남들이 잘 안 가는 곳들을 아. 많이 가볼 수 있게 됐어요. 뜬내기들은 잘 가기 네. 힘든 곳이군요. 네. 어디를 여행하려면 네. 특히 역사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는 네. 미리 공부를 좀 해야 하겠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두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도 필요하죠. 네. 저는 좀 나이 좀 먹었다는 핑계로 예. 그냥 얹혀오듯이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터디까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네, 끝까지 감안해서 한번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저께 네, 저희가 오키나와 본섬의 남동쪽에 있는 도카사키 섬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예, 예. 도카사키 섬이 있는 곳을 게라마 열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섬에서 떨어져 있는 여러 섬들의 모임. 이쪽 게라마 열도입니다. 예. 오키나와 현청 소재지인 나하에서 배를 타면은 7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이곳을 다녀왔는데 이곳에 가면은 식민지 조선에서 끌려온 일본 정노의 7분이 살았던 집터가 있습니다. 예. 뭐 산게 아니고 위안소에서 정적으로 착취당했던 곳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아리랑 비석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일본의 시민단체와 한국의 시민들이 함께 만든 추모 공원도 있고 합니다. 조그맣지만은. 네, 그 험한 이 외딴 섬까지 끌려와서 성적을 착취당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오키나와 곳곳을 전전하면서 파란만 당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배봉기 씨라는 분인데요. 배봉기 할머니. 우리가 알기로는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성노예로 착취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그렇습니다. 걸로. 그전까지는 성노예의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어서 네. 한일협정 당시에 위안부 문제는 네.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그 나머지 일본의 범죄에 대해서 박정희가 싸게 팔아먹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 빨간 기와집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몇몇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은 1975년에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께서 자신의 그 아팠던 경험을 공개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16년 전이죠. 이 배봉기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성노예로서 고생한 이야기들을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5년에 일본 언론에서 알려졌던 거죠. 예. 그리고 몇몇 일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 배봉기 할머니의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이 삶을 다큐멘터리, 논픽션 형식으로 쓴 책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의 작가 가와다 후미코가 쓴 빨간 기와집입니다. 부제가 일본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 이야기인데요. 빨간 기와집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카시키 섬의 그 위안소가 빨간 지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요. 예. 그곳에서 조선인 여성 7명이 일본군들의 성적 놀이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 성적 놀이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전투 당시에 온갖 곳에 동원되면서 이를테면은 이 취사반에 동원되기도 하고 또 온갖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면서 이곳저곳 이 자마미섬이나 아카섬이나 이게 다 게라마 열도에 있는 섬들인데요. 그것까지
옮겨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한 이야기들이 이 책 한 권에 빽빽하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를 둘러싼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책은 일본의 지성이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역사적 범죄를 배봉기라는 할머니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늘 그렇듯이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징용 문제는 늘 그 계급적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문제이기 이전에. 그리고 또 성노예 문제 관련해서는 젠더 문제이기도 하고요. 당연하게도. 예. 이걸 국민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봉기 할머니 역시 충청남도 예산의 신례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 예.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근근히 농사 지으면서 사는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7살 때 민며느리로 들어갑니다. 민며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주 어린 며느리.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집을 보내는 건데 뭐 말이 시집이지 입 하나 덜기 위해서. 너무 가난하니까 식모나 야이보게로 팔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돈 받고? 네, 뭐 그랬을 겁니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입을 하나 더는 게 어디겠습니까? 예. 이 모두가 굶어 죽는 상황에서. 그런데 또 17살에 결혼에 실패하고 한반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고생고생하다가 함경남도 흥남에서 일하지 않고도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다. 많은 그 꼬임이 넘어가서 예. 부산을 거쳐서 오키나와까지 옵니다. 가봤더니 그곳이 바로 도카시키 섬이라는 그 외딴 섬에서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 과정들을 그려 보이고 있는 책입니다. 조금 더 당겨서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봉기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몸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키나와 곳곳을 또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들 다 합니다. 몸을 파는 일도 하고 또 허드렛 일도 하고 또 온갖 그 힘겨운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1975년에 깊은 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 국가에 왜 불법 체류자가 됐는지 그 사연을 얘기하면은 어쩌면 당신의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 충고를 듣고서 자기가 살아온 이력들을 쭉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일본 쪽에서는 마치 시에나 베풀듯이 특별 그 체류권을 발급했다고 해요. 그 당시 일본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뭐 드디어 자유롭게 되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데 예. 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오키나와를 곳곳을 다니면서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 죽음들 앞에서 일본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죽음을 선택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이건 충성도 아니고 예. 뭐 산화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서 학살당한 자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이 반성을 모른다는 걸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잠깐 보는데도 뭐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얘기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자민당 정권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반성하고 성찰하고 새롭게 평화를 열어갈 뜻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 과거를 다이는 지워버리고 덧칠해버리고 이른바 그 자한당 정권에 종종 얘기하듯이 과거를 덮고 미래로 나가자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이곳에서도 애누리 없이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정신을 차릴 날이 언제 올 것인지 오기나 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만은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예. 싸울 필요가 있겠죠. 예. 그 과정에서 빨간 기와집이라는 책 배봉기 할머니의 정말 그 갓난 신고의 삶을 그리고 있는 이 책은 하나의 그 좌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예, 예. 1945년 설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본의 오키나와 그중에서도 더 외딴 섬 도카시키에 모여있던 7명의 조선인 여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 이제 반년만 지나면 해방이네요. 그렇죠. 그런 시점이죠. 예, 예. 한 8개월쯤 지나면은
이 시점에서 7명 여성들이 만나서 얘기한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오키나와에서 많이 먹는 소주 중에 하나가 아와모리거든요. 예. 이 유명한 술인데 아와모리 한 대와 군에서 일본 술 한 병 갖고 왔던가. 아무튼 그걸 설날 하루에 모조리 마셔버렸어요. 취했지요. 취해서 다 같이 꺼이꺼이 울었어요. 부모 형제가 있는 사람은 부모 형제를 생각하며 목 놓아 울었어요. 정월 초하루 밤에 모두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어댔더니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 대문 밖에서 들여다보더라고요. 아오모리는 독한 술이잖아요. 잔뜩 취해서 아침 일어나니까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술을 마시고 둑이 무너진 것처럼 터져나온 일곱 여자들의 통곡 소리는 조용한 설날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캄캄한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진 여자들의 통곡이 이상했을 것이다. 이웃 사람들이 빨간 기와집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 그리고 돌담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봉기는 울지 않았다. 남기고 온 자식을 그리워하고 부모 형제가 그리워서 우는 다른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허전한 마음을 술로 달랬다. 주량이 꽤 됐던 것 같다. 이튿날 아침 울컥울컥 올라오는 쓰디쓴 위액을 지그시 눌러삼키며 쓸쓸함을 참았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조선인 여성의 신체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새겨진 역사의 상처를 읽을 수 있어야 이 일본의 책임을 똑똑하게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토끼 몰이하듯이 잡혀온 조선인 여성들의 삶. 정말 가족이 함께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들, 그리고 어릴 때 뿔뿔이 흩어진 가족, 굶주림, 식모살이, 이 도카사키 섬의 위안소 생활, 전쟁, 낯선 나라의 폐허에 내던져져 하룻밤 잠잘 곳과 끼니만을 위해 취객에게 몸을 맡기며 지내온 나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오키나와에서 오래 한 작부 생활. 이게 우리 배봉기 할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60년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고향 생각이 왜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였겠지요. 부끄러움의 몫은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고초를 겪은 사람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걸음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키나와로 끌려왔을 때 봉기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패전으로 오키나와 새 역사를 새기기 시작한 봉기의 고국 사이에는 국경선이 그어졌고 그러니까 조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에는 국경이 그어졌다는 얘기죠. 그 뒤 고국은 38선을 경계로 분단되고 오키나와도 일본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사이에 오키나와의 도시에서 마을로 전전하며 살고 있던 봉기는 일본, 오키나와, 미국,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 중 어떤 행정기관과도 관계를 맺지 않았고 따라서 국가의 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있었다. 네, 이렇게 씁니다. 예, 배봉기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온 식민지 고통스러운 체험뿐만이 아니고 전쟁에 동원됐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적 생각들, 그리고 분단 이후에 우리가 이 남북 어디에도 제대로 이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 아울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에, 2014년에 나온 책인데요. 저도 최근에야 이 책 알았습니다. 이번에 함께 여행 온 사람이 이 책을 소개해 줘서 여기 와서 봤는데요. 아, 답답하고 답답하고 이렇습니다. 아,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묻는 것이지만은 남북한이 분단이 안 되었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나라로 섰다면은 일본에 대해서 당당히 물을 수 있었겠죠. 예. 그랬다면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 한치의 반성도 없는 저들이 저렇게 오만방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스우면은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마구잡이로 잡혀온 이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이 여성들의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을 대변하는 오키나와의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 조선인 여성 배봉기 할머니를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해방돼서도 우리 할머니들에게 해방은 아니었잖아요. 또 다른 그렇죠. 고생의 관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할머니들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가봐야 손가락질만 당할 텐데, 아니, 피해자인데 말이죠. 손가락질을 왜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팎으로 고통스러운 그 아픈 시절을 보내왔겠습니까? 남한의 국가 권력이 얼마나 깊은 고통을 또다시 안겨줬는지도 뭐 그대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깊은 한숨만 나오는 오키다마 이야기.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